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10%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34.3% 지지율을 기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9.6%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. 그 뒤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.5%, 홍준표 무소속 의원 7.3%,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% 순입니다. 윤 전 총장은 대전, 세종, 충남북, 대구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에서 40% 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. 이 지사는 강원, 제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윤 전 총장은 만 18세에서 만 20대에서 30.8%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. 이 지사는 16.8%에 그쳤습니다.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의 실망감을 반영한 수치로 보입니다. 윤 총장은 만 60대 이상에서도 46.5%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. 그러나 이 지사는 만 40대에서 41.8%의 지지를 얻었습니다. 윤 전 총장은 21.2%에 그쳤습니다.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3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 무선 100%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.6%,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입니다.